또 서바이벌이 많아야 25이닝. 그렇죠. 20이닝에서 이제 25이닝 사이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클럽에서도 정말 안 풀리고 공안 받는 날은 한 20이닝 동안 몇점못 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1대1에서도 그런데 4명이 같이 하면 앞서가는 건너 선수는 내가 견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더 흔들리고 어려운 경기가 또이 서바이벌 방식입니다. 현재 랭킹 15위인 히다우리의 선수입니다. 시즌 에버리지가 0.907, 그리고 하이런은 10점, 64강에서는 56점으로 조 2위, 128강에서는 91점으로 조 1위. 이제는 서바이벌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히다우리의 선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다우리의 선수를 팀리그에서 많이 봐서 굉장히 이제 안정감 있게 잘 치는 선수다라고 하는데, 서바이벌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완벽 적응했다라고는 보기 좀 어렵죠. 현재 랭킹 83위 이은희 선수, 64강 조 2위, 128강은 조 1위, 64강에서 기록했던 0.818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군요. 웰뱅톱 랭킹은 28위. 현재 시즌 에버리지가 0.637인데, 지난 시즌에는 0.439, 적응이 안 돼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슬기롭게 잘 헤쳐 넘어가면서 이제 연착륙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비슷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김보민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83이고요. 시즌 에버리지가 0.778,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시즌 0.5대였다가 이제 0.778로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0.7 후반대가 되면 이제 뭐 1을 한번 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또이 예선전에서 1점이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경기도 좀잘 해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래 선수입니다. 사실 뭐 설명이 필요가 없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 이 개막과 동시에 가장 화제가 됐던 선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기량을 꽃을 피웠었거든요. 근데 약간의 이제 자신의 스타일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조금 슬럼프를 겪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이 사실 이 16강에 한 번도 진출을 못하는 그런 참 어려운 경기를 했었거든요. 8강 맞습니다. 진출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올해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 함께할 심판진 김태형 심판이 주심, 어현정 심판이 부심, 홍명기 심판은 기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남자 선수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당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수가 쿠드롱 선수잖아요. 쿠드롱 선수도 뭐세 대회 연속 우승한 게 프로대회 들어와서 뭐한 번밖에 없었고, 뭐 압도적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뭐 그렇게 없었어요. 그 자체가 압도적인 거예요. 초급 포메이션은 169, 서바이벌에서는 이번 대회 169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들도 다169 칩니다. 네, 좋은데요. 자, 내공이 1에 있었기 때문에 9번 공 공략하기가, 이 뒤돌리기를 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상황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가면 길게 빠지기 쉬운 그런 위치였는데 아주 잘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공도 지금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죠. 다시 한번 뒤돌리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을 좀 써서 네. 안정감 있게 듣죠. 예전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히다우리 선수의 전성기 시절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저 선수가 여자 선수의 기량인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확도나 이런 데서 아주 정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선수거든요. 실제로 히다우리 선수가 지금은 LPB에서 뛰고 있지만 그전에는 일본 프로 선수였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에서는 프로 선수들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었는데, 네. 그때 일본에서 랭킹 12위 정도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자, 이 초반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자, 4면속 득점하고 공이 모였습니다. 네, 쓰리 쿠션 지점까지 지금 돌아가서 확인하는 현장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옆돌리기가 잘 맞으면서 뱅크샷을 칠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 히다우리 선수가 초반에 정말 힘들게 가다가 자. 후반에 겨우 풀려서 통과하는 그런 모습,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오늘은 아주 초반부터 좋은 모습입니다. 아, 이거 들어갔으면,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빨간 공부터 겨냥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빨간 공부부터 보고 쳤겠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참 그러면 얇은 두께를 맞는다 해도 득점이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우럭께도 조금 길어서 뒷공이 맞은 거죠. 이제 이은희 선수의 첫 공격. 자, 리버스로 공략을 하는데요. 당점이 너무 낮았거나 또 낮게 주지 않았지만 칠때 전진력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옆쪽으로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쳐버리면 예. 리버스가 저렇게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옆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친다면은, 당점을 더 올리고 강하게 그렇죠. 쳤어야죠. 이제 중간 부분에 좀 휘어지게. 그렇죠. 네. 김보민 선수의 공격. 현재 웰뱅 톱랭킹 상위권 잘 차지하고 있는데요. 첫 공격 약간 네. 긴장이 됐을까요? 지금 뭐 두께가 조금 두꺼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저렇게 먼 거리에 있는 앞돌리기, 특히나 일접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는 저런 형태를 칠 때는 절대 상단 회전을 주면 안 됩니다. 네. 투 쿠션에서 내려오는 모양에 확실히 지장을 주거든요. 당점을 낮춘 상태에서 치고 되도록이면 곱게 좀 굴려놓는 듯한 억지로 또앞 쿠션에 찍어서 치기 위해서 하단을 주고 강하게 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당점을 낮추고 좀 편안하게 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이민혜 선수의 첫 공격. 네. 뱅크샷으로 시작해봤는데 결실은 맺지 못했습니다. 뭐 이민혜 선수가 세 대회 연속 우승을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성적이 이제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오는 팬들의 다양한 반응에 뭐 인간이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이민혜 선수가 또 성격이 이 당구에서만큼은 더또 완벽함을 추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뭔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네. 사실은 뭐큰 부하가 걸렸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뭐 성숙하게 잘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은 조금 차이가 났던 히다우리 선수의 공격. 선수들도 이제 프로 선수가 돼서 정상에 올라가고 침체기를 겪고 슬럼프를 탈출하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은 또 처음이잖아요.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강지은 선수나 김세현 다 선수,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또 스롱피아비 선수가 독주를 하고 있지만 네. 언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요. 힘든 시간을 보낼진 또알 수가 없죠. 멀리 있는 빗각의 앞돌리기. 정말 가까이 있는 공을 칠 때는 내가 팔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공이 분리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예. 일단 저렇게 먼 거리면 두께가 잘 맞지 않는 이상 저기서 스트로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이 각이 변한다?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멀면 어떤 동작을 중요시하려고 하지보다는 엎드릴 때 이미 두께를 확실하게 정하고 두께가 잘안 맞더라도 항상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네. 자, 뱅크샷. 빨간 공 비껴치기. 아. 이게 하필이면 저 사이로 꽂히면서 공의 움직임이 둔해졌네요. 제가 지금 이제 2이닝째지 않습니까? 네. 히다우리에 선수가 첫 이닝에 3점을 득점할 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선수들, 네. 히다우리에 선수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굉장히 갑자기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침착하게 35초 다 사용해가면서 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반대편 코너를 향해서 네. 이런 공은 저 코너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두께에 어떤 팁을 써야 된다가 사실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공인데 네. 내 공이 바깥쪽으로 조금 빠져 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잘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공이 또 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두께를 오히려 조금 두껍게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또 공이 더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얇게 치고 회전을 조금 줘야죠. 원 쿠션의 이제 반응을 살펴보는 그렇죠. 게 중요하죠. 네. 3이닝 59대 47, 대 47, 대 47. 투뱅크 노려봤지만 네. 두 쿠션으로 맞았네요. 뱅크샷에 대한 감각은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네. 지금 같은 공은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굴려서 맞추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가 필요했죠. 지금 두께가 얇다 두껍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은. 지금도 두께 자체는 잘 맞았어요. 예, 잘 네. 맞았는데도 차이가 있다면 네. 간에 변화를 만들었어야 되는 공이었군요. 올라오는 힘이 조금은 더 있었어야죠. 네. 자,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요. 투뱅크 시도하죠. 예. 이건 좀 아쉽네요. 아, 예. 걸리기만 했으면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던 것 같은데 얇게 살짝 걸리기만 했으면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 단쿠션이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네. 오른쪽 회전을 줘가지고 편하게 맞추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김보민 선수 자, 밑어치기 네, 네. 3 쿠션 잘 만들어지면서 첫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샷하기 전에 지금처럼 이제 팔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좀 팔을 경직되어 있는 팔을 좀 풀고 나서 샷을 한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당구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강한 그런 스트로크를 할 때는 이 큐 끝으로 전달되는 공 무게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구도 뭐 당구를 치는데 왜 팔이 아파 이럴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계속 치다 보면 이 팔에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네. 팔을 단련하지면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김보민 선수도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팔에 부상이 온 대표적인 선수가 또 지금 이미래 선수죠. 손목에도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고요. 네. 아, 이게 짧게 빠졌어요. 자, 지금 빨간 공이 지금 반 포인트 정도는 이 장 쿠션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낮은 각에 뒤돌리기를 시도한다고 할 때 저렇게 아주 하단만 이용해서 치게 되면 네. 지금 같은 현상이 오히려 많이 발생을 해요. 네.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 보면 약간의 역회전을 주고 자연스럽게 쳐서 역회전 때문에 분리가 크게 되지만 중간에 살짝 밀리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는 거 네. 그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굉장히 잘 쳤는데 득점은 안 됐습니다. 이미래 선수가 놓친 공 히다우리 선수가 네. 정리합니다. 히다우리 선수가 이 서바이벌에서 더 잘하려면 마음만 조금 여유 있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참 힘들어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이 35초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짧다고 느끼는 거예요. 특히 팀 리그 때 그걸 이미 겪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게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아, 이거 좋은데요. 정확하게 네. 들어옵니다. 연속 득점. 본인이 갖는 그 심리적 부담만 좀 없애주면 또 아주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죠. 예. 이제 히데오리오 선수가 서바이벌을 완벽하게 적응을 하면 상위권 경쟁은 더욱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옆돌리기보다는 뒤로 돌려치기를 선택하는군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는 쉽게 3쿠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선수가 서 있는 장면에서 보면 원투 쿠션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좀 긴 느낌인데요. 네. 끝까지 지켜봤지만 공의 움직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던 히다우리 선수. 두 점 득점. 여전히 선두입니다.
뒤돌리기 길게 빠뜨리고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아직 득점 없는 이은희 선수. 자, 뱅크샷 있지만 키스 조심해야 됩니다. 아, 비껴치기를 시도했네요. 예. 직접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각이었는데 쿠션에서 공이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가려면 뭐 거의 장쿠션 반 포인트 정도까지는 가야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깊이 내려갔어야죠. 네. 근데 또 이 다시 보니까 회전만 잘 줬더라면 내려보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김보미 선수 계속 좀 어려운 공을 봤는데요. 아, 맞는 순간 회전이 끌려버렸어요. 네. 네. 지금처럼 파워가 있고 끌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회전을 다 주고 쳐도 상관없는 공이었는데 네. 키스가 노란 공의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방향에서 빠질 정도였으면 엄청나게 두껍게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두께를 처음부터 칠 생각이었으면 당점이 저쪽으로 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44점 이미르 선수 마찬가지로 아직 득점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잘 가죠? 네, 정확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공 포지션. 아, 이 정도면 정말 친 선수도 본인 스스로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죠. 네. 만약에 1대1에서 상대 선수가 이렇게 쳤다. 자리에 앉아서 몇 점 얻어맞겠다. 이런 생각 들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앞공을 좀 쳐줘야 되는 느낌 때문에 예. 두께도 좀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얇게 끌어치느냐? 그렇죠. 얇게 갔네요. 얇게 끌었죠. 포지션도 정말 잘했어요. 예. 득점되고 내 공에 살짝 들어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옆돌리기가 가능하다면 옆돌리기를 쳐도 되는데요. 지금 아주 뭐 당점 유지도 잘했고 이미래 선수의 그 특유의 아주 정제된 절제된 그런 동작 깨끗했죠. 멀리 있는 공. 아, 여기에서도 교차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잘 이루어졌습니다. 3연속 득점. 이제 아쉬운 건 깔끔하게 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정도 칠 줄 아는 선수라면 네. 지금보다 좀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네. 두꺼운 두께를 쓰면 내공은 좀 느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키스를 빼고 포지션도 하는 방법을 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공 움직임이 너무 좋으니까 예. 빨간 공이 많이 도망가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투뱅크인가요? 회전을 안 주고 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예. 근데 저게 어떤 속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레일을 타고 쭉 올라올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획 돌아 나오는 듯한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그리고 왜 올라오던 공이 올라오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스는 듯한 느낌이 들까라고 생각해보면 예. 이것도 역시 반대방 여러 먼 곳에서 쳐놨기 때문에 네. 이 앞쪽으로 다시 올려고 하는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은 가던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네. 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공을 칠 때도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하단을 주고 굴려놨어야죠. 네. 잘 쳤습니다. 네. 네. 이미르 선수가 석점을 치고 세이프티가 안 된 상황을 히데오리 선수가 뱅크샷으로 받아서 챙겨갑니다. 67점. 투뱅크 치기 딱 좋은 그렇죠. 정도로 공간이 있었네요. 자, 다음 공 옆돌리기 빨간 공이 쿠션에 좀 가까이 있다는 게 흠이긴 한데요. 스피드로 좋은데요. 기가 막힙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히다오리 선수 오늘 뭐 굉장히 잘 치는데요. 예. 득점된 것 자체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조금만 더 두껍게 맞았다면 빨간 공과 내공 관계가 더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네. 정말 어찌 보면 이거 맞춘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그렇죠. 건데 예. 기왕이면 더 좋게 맞기를 바라는 거죠. 자, 걸어치기가 있죠.
강하게 치려고 하지 말고 회전을 잘 주는 게 중요합니다. 걸렸고, 얇아요. 아, 네. 살짝 넘어가는 원뱅크 걸어치기. 히다우리 선수 투뱅크와 옆돌리기 섞어서 석점을 보탰습니다. 그래도 초구에도 석점, 지금도 석점, 그리고 메이닝 아주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게 얇게 맞았기 때문에 속도가 유지가 되면서 중간에 살짝 고구가 나면서 이제 득점이 될 뻔한 장면이었는데 네. 사실은 조금 두껍게 맞고 짧은 각에서 3쿠션에서 회전 먹고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이현희 선수 공이 계속 까다로운데, 자, 더블 쿠션 각도가, 아, 이게 넘어갑니다. 아. 지금 묘한 흐름이 있어요. 네. 히다우리 선수의 공격이 좋고 또 그런 경우 대부분 공격 좋은 선수 뒤에 서 보면 뒷공이 참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걸 풀어치기 위해서 어렵게 치다 보니까 김보민 선수마저도 굉장히 좀 어렵게 출발을 하는 경우가 참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공을 일부러 잡든 운이 없게 공이 안 오든 일단 그런 흐름 한번 이어지면은 최소 한 명, 최대 세 명까지 묶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현희 선수와 김보민 선수 첫 시즌 힘들게 힘들게 적응을 해서 이번 시즌 성적을 조금씩 내고 있는 와중에 32강 서바이벌 마지막 이 관문 방송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 네. 키스. 이민호 선수는 참 묘하게도 여러 차례 지금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서 공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자, 지금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브릿지가 좀 불편한 상태에서 뒤쪽을 많이 들어서 치다 보니까 원하는 두께가 안 맞았죠. 6이닝 전반 20분 30초 남았고요. 히다우레 선수 더블 쿠션 회전으로. 조금 많이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워낙 이런 더블을 칠때힘 조절을 잘하는 선수고 네. 두께에서 크게 미수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보시면 조금만 덜 내려갔으면. 그러니까 이게 두껍게 쳤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 두껍게 친 이유는 많이 내리려고 두껍게 쳤어요. 그 결과 이현희 선수는 다시 한번 괴로운 공을 받습니다. 자, 저 틈으로 파고들긴 했지만 날카롭게 돌질 못했고요. 아무리 스트로크가 좋아도 지금 같은 두께에서는 돌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멀면 무조건 스트로크보다는 두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6이닝 동안 공은 계속 어렵게 오고 칠게 없이 오고 히다보리 선수 한번 치면은 저렇게 까다로운 공이 오면 앉아서도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 서바이벌에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보민 선수에게 이번엔 쓰리뱅크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조금 길었습니다. 김보민 선수가 또 공타로 넘어가면서 이미래 선수에게 공격 기회가 오긴 했는데, 참, 요 각도에서 보니까 빨간 공꽤 넉넉하게 맞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빨간 공이 아예 맞질 않았죠. 누구보다 답답한 건 김보민 선수겠습니다. 이미래 선수의 비껴치기. 지금도 좀 아쉽네요. 네. 내 공이 출발하는 위치와 또 일적과 선을 쭉 연결해 보면 그 라인 자체가 이건 회전을 안 주게 되면 네. 공이 옆으로 꺾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밀어치기, 약간의 회전과 약간의 밀어치기 정도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생각한 만큼의 효과가 좀안 나온 거군요. 그렇죠. 밀리는 각에서는 약간의 회전에 밀어치기 하면 잘 꺾여주거든요. 예. 근데 그런 각은 아니었던 거죠. 히다우리 선수 대회전
자, 갈까요? 좀 길까요? 길죠. 네. 네. 오랜만에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살려야죠.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오는 찬스는 찬스가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두께는 얇게 칠 수밖에 없도록 정해졌거든요. 예. 두꺼우면 이제 빨간 공 키스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각을 만들기 위해서 당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울 뿐, 공 자체는 어렵지 않은 이은희 선수의 공격. 자, 길게 봤네요. 네, 좋죠? 약간 까다로움이 있어야지 오히려 선수에게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네. 오히려 그런 경우죠. 7이닝 만에 첫 득점. 정말 힘겨웠습니다. 이은희 선수. 네, 그래도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침착하게 잘해줬습니다. 다음 공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자, 회전 주는 걸로 봤을 땐 리버스인데, 네. 이번엔 괜찮아요. 좋은데요? 네. 네, 리버스 아주 정확하게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 자, 이윤희 선수가 첫 경기 뭐0.7 정도를 쳤고, 두 번째 경기는 0.8대를 기록했는데, 네. 그 정도면 지금 이네 명의 선수들과 경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한테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두껍게 쳐서 자, 지금도 좋습니다. 네. 잘 찾아 들어왔습니다. 3연속 득점. 조금 뭔가 아쉬운 건 진짜 이 두께로 밀어쳐가지고 맞춘 것인가? 요거보단 좀 얇게 노린 공이었는데 두껍게 네, 생각보다 들어가서 많이 두껍게 맞아서 밀려서 됐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운 좋게 득점이 됐을 때 그게 확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예. 성격상 그렇게 맞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선수가 있거든요. 예. 짧게. 자, 좀 너무 바짝 돌았죠? 짧아졌는데요. 네. 지금도 짧게 잘 쳤어요. 네. 길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오히려 길게 치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공이었는데. 네. 하지만 또 확실하게 이렇게 짧게 치려고 해야 키스 걱정도 좀 적고. 그렇죠. 이제 네. 흰 공이 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돌수 있으니까. 예. 하지만 간절했던 그 염원이 빨간 공에 닿진 않았습니다. 김보민 선수 또다시 뱅크샷으로 공략을 해야 하는 좀 답답한 상황. 자, 일단 노란 공 비슷하게 가는. 서바이벌에서 한 3이닝 정도 연속해서 3뱅크 받으면 그중에 뭐 한두 개라도 챙기면 다행인데 다 공타하게 되면 순식간에 멍해지지 않습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 그걸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쓰리뱅크에 대한 것은 더 연구를 해야지 여자 선수들에겐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그 쓰리뱅크를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건 옆돌리기 뒤돌리기에도 응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메레 선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더블. 당점을 워낙 잘 쓰는 선수죠, 이메레 선수는. 예. 치다가 긁어내리고 치다가 긁어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메레 선수는 정해놓고 거기를 그대로 치려고 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 저 부분에서 흔들림이 아주 전혀 네. 없네요. 네. 그 부분에서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기 전 노린 각도, 친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각도가 뭐 똑같죠. 똑같아요. 예. 네. 앞돌리기 짧게. 자, 두께 잘 맞았습니다. 참. 이게 빠지네요. 뭐 운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 그래도 저런 상태에서 득점 확률을 좀 높이려면 저 공이 저렇게 천천히 내려오게 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경쾌하게 내려왔더라면
쿠션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방식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 공간은 아예 없는 것처럼 삭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좀더 속도감 있게 내려오게 치려면 처음 분리될 때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놓기보다는 어차피 얇게 칠 공이고 회전 많이 줄 공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툭 평상시처럼 그렇게 치기를 원했던 거죠. 네. 8이닝 히다오리 선수부터 다시 공격 시작되는데, 네, 어렵게 들어가네요. 득점이 느껴지기 됐습니다. 대회전으로 연속 공타를 끊어 버립니다. 네, 굳이 회전을 뺄 필요가 없는데 회전을 좀 빼가지고 원쿠션에서 갈때 굉장히 좀 어렵게 갔어요. 네. 그래서 본인은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득점이 됐어요. 득점 이후에 내공이 멀리 가버리면서 뱅크샷 각도도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 포인트 정도는 길게 잡고 자신 있게 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쳤어요? 오, 대단합니다. 네. 아니, 저 자세에서, 저 각도에서 그냥 쿠션을 보고 친게 저렇게 정확하게 가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히다오리 선수가 조금 길게 겨냥을 해서 지금 예. 시도를 한 결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잰 각보다는 훨씬 길게 잰 거예요. 예. 근데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스트로크 하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진정한 벽치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네요. 네. 그리고 또다시 뱅크샷 찬스. 자, 타임아웃 사용했습니다. 이것까지 성공을 시킨다면 정말. 자, 근데 쉬운 공은 절대 아니에요. 자, 이게 네. 되돌리기로 쳐서 얇게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너무 어려워요. 예. 네. 차라리, 아, 넣어치기는 차라리, 키스가 있겠군요. 뭐, 키스를 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뭐, 너무 어렵다고 봐야죠. 타임아웃 쓰고도 남은 시간 8초, 7초. 네. 아, 결국은 빨간 공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면 뭔가를 좀 멋지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오리 선수가 그 개인적인 대화에서 했던 얘기가 시간에 쫓기면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히다오리 선수가 또 타임 파울을 몇번몇한 적이 번,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네, 돼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히다오리 선수는 75점, 이은희 선수는 43점, 김보민 선수 35점, 이미래 선수 47점. 남은 시간 10분. 이은희 선수 3뱅크는 오늘 처음 시도합니다. 네. 차이가 제법 났습니다. 자, 긴각이라고 판단이 네. 돼서, 이론적으로, 만약에 30각이면, 뭐, 이 정도면 25로 잡아도 된다라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원쿠션의 위치가 가까운 경우에는, 네. 그게 또 의미가 없을 때가 긴각이 있어요. 아니죠, 또. 네. 뱉어내면서 공 변화가 또 달라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 3뱅크는 생각해야 될게 많아요. 예. 자, 넣어치기 성공되면 분위기 바꿀 수 있죠, 김보민 선수. 바꿀 수 있는데 안 들어가면 아, 회전 다 줘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퉁 튕기긴 좀 힘들어 보이죠. 아쉽습니다. 차라리 네. 여유 있게 빠지면 이게 아, 내가 잘못 쳤구나 했는데 저렇게 빠지면 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 지금은 시선이 딴 데. 앞공에만 가 있다 보니까, 네. 일접구에만 가 있다 보니까 치면서 공이 아예 회전을 잘못 줬어요. 예. 네. 어느 정도 디플렉션이 있긴 한데 그걸 감안하고도 좀 많이 짧은 형태로 네. 갔잖아요. 그리고 회전 자체를 회전이 빠진 상태로 쳐버린 거죠. 예. 김보미 선수가 5, 6, 7, 8, 4이닝 연속 뱅크샷 시도했지만 다 놓쳤습니다. 오! 야, 이것도 걸리기만 하면 들어갈 것 같은 공이었는데 사이로 네. 빠져나가네요, 이미래 선수.
플러스 형태로 시도했던 이민호 선수.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앞돌리기와 비교를 해보면 경쾌하게 쳤을 때 마지막 내려오는 각이 훨씬 더 부드럽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앞돌리기 짧게 길게 빠지네요. 살짝 뒤로 넘어갔던 히다우리의 선수의 공격. 뱅크샷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는데 지금 같은 공이 물론 앞돌리기도 편하게 칠수 있는 공이지만 그걸 편하게 성공시켰을 때 다음 공이 보장이 잘안 되는 공이에요. 예. 뭐 앞쪽에서 두툼하게 맞아준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짧게 치려면 또 빨간 공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그게 지금이 원쿠션 뱅크샷의 기회였던 거죠. 노란 공을 향해서 네. 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은희 선수 한점 추가하면서 이미래 선수와 공동 2위. 여유 있게 도착해서 득점하고 빨간 공 가깝지만 멀리 있는 흰 공을 향해 자세를 잡습니다. 세워치기인데 아 네, 키스 키스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공이었어요. 네 키스의 위험이 높다면 아예 얇게 치고 회전을 써야 되는 그런 그건 너무 공이었나요? 어려운 공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따져본다면 지금도 원쿠션 뱅크샷의 기회였던 거예요. 네 물론 뭐 원쿠션 그러니까 뱅크샷도 원쿠션 어렵지만 뱅크샷을 이렇게 자꾸 막 구사를 하다 보면 네. 당구를 너무 막 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연구를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공 없을 땐 충분히 대안이 될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김보민 선수, 지금은 횡단을 시도한 것 같은데. 공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6연속 공타. 원에서 투로 갈때 굉장히 각이 크게 형성이 됐네요. 이미래 선수 옆돌리기인데 두께가 좀 예민해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 뭐, 앞돌리기로. 네. 당점, 저 공을 더 두껍게 치기는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순수하게 이제 당점 선택이 잘 돼야 되는데 당점이 좀 높았던 거죠. 중간에 잘 가다가 쓱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한두 포인트 정도 이동도 못하고 밀림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남은 시간 4분 40초. 히다우레 선수 11인 공격합니다. 74점으로 현재 단독 선두. 2위와 30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뭐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뭐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빨간 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가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었고 예. 지금은 상대를 좀 견제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앞돌리기도 자세가 좀 불편하지만 어려운 위치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두께는 좋았는데 회전을 덜쓴 거죠. 앞돌리기도 온전히 공격에만 집중을 했다면 그렇죠. 이거보다 훨씬 비슷하게 갔을 것 아,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저 정도면 짧게 갈 거야. 한 쿠션을 더 보기 위해서 쳤던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현희 선수,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현희 선수가 뭐 리버스, 이런 더블 쿠션 공들이 굉장히 많은 게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워낙 공을 어렵게 받고 있죠. 네. 정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괴로운 전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워리 선수 입장에서도 그동안 견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반전에 내가 초구이면 후반전에서는 또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확실하게 점수를 벌리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쓰리뱅크가 결실을 맺나요? 밀고 들어갔는데
뒤쪽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자, 힘내야죠. 전반에 쓰리뱅크만 4차례. 이번엔 뭐 쓰리뱅크 아니어도 칠수 있는 공들도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자신 있게 갔거든요. 네, 절대 김보민 선수가 이걸 약하게 친게 아니에요. 네. 들어올 정도의 힘은 충분히 있었는데 앞공이 그렇게 맞다 보니까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거죠. 이미래 선수 뭐 이목적구를 큐 바로 옆에 두고 치는데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단단하네요. 기본기 자체는 굉장히 잘돼 있는 선수죠. 네. 보시면은 그냥 쭉 비틀림이 있는 사람들은 저걸 저렇게 마무리 못 그렇죠. 하잖아요. 큐 끝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막 돌아가고 그러죠. 예. 하지만 이미래 선수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공이 상당히 불편하네요. 무릎 꿇고. 앞돌리기가 길게. 투 쿠션. 뭐 짧게 친 공이긴 합니다만, 예. 네. 미래 선수 스타일 자체가 이두께 2회전 하면 거기에 군더더기 없는 그냥 스트로크로 딱 끝내려고 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조금 안 풀리는 건 사실이지만 뭐 후반전에 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은희 선수나 김보민 선수도 절대 밀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 네. 공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지금은 히다오류 선수 빼고 나머지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점수가 안 나올 뿐이죠. 전반 마지막 이닝이 될것 같습니다. 히다오류 선수 앞돌리기 짧게.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쳐주는 게 좋다고 뭐 말씀은 드립니다만 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앞에 실수한 부분이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고 중간에 바꾸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또 선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순간적으로 판단이 내려지고 결정을 딱할 수가 없는 상황도 많잖아요. 그렇죠. 히다오레 선수가 앞돌리기만 3개 연속 실패를 했고 이제 이은희 선수 마지막 찬스죠? 전반 마지막 이닝인데 자, 좋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좀 기회로 삼고 후반전을 도모하는데 동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이닝이 이제 선수들에게 마지막 이닝인데요. 네. 전반전은 11이닝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게 되면. 흰 공을 노리는군요. 그렇다면 왼쪽으로 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길게 치기 위해서 그랬네요. 근데 이제 큐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원 쿠션에서는 길게 장간것 같지만 네. 투, 쓰리, 포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짧아지는 거죠. 네, 하단의 효과가. 네. 하단의 효과를 내려고 하단을 쳤다기보다는 회전을 치다 최대한 보니까 하려고 저렇게 한 됐어요. 건데, 네. 이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가 큐로 온전히 지금 표현이 안 되고 있는 상태군요. 네. 아, 이 공도 쉬워 보이지만 또 함정이 있습니다. 키스는 안 났고, 네. 이게 또안 들어가네요. 40분 만에 그로기 상태에 빠진 김보민 선수. 2이닝에 딱한점 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공격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클럽에서 친 걸로 치면 11이닝 동안 1점 친 건데 그럼 에버리지가 0.1이잖아요. 선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숫자죠. 가장 최악의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된 거죠. 네. 네. 계속 어렵게 갔다가 쉬운 공이 하나 왔는데 그것도 마침 봤더니 결코 쉬운 공이 아닌 거죠. 모양만 있을 뿐이었던 거죠. 이미르 선수의 전반 마지막 공격. 더블 쿠션. 깔끔하게 됐습니다. 터치. 득점 성공.
다음 공 비껴치기 옆돌리기 선택은 옆 옆돌리기인가요? 네, 당점이 아래로 비껴치기인가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비껴치는 것 같아요. 비껴치기를 네. 길게 3로. 아, 됐죠? 이번엔 아주 정확합니다. 네. 전반 마지막 공격을 한다는 건 후반 첫 공격을 또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감, 감각 다 최대치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최대한 길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 아, 위험했어요. 자, 근데 자, 그런데 짧게 짧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회전을 잘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3팁을 사용하지 않고 네. 상단에 한 1팁 정도 앉아서 회전을 줄여가지고 2쿠션에서 퍼지지 않게 해야 됐어요. 네. 네. 이미르 선수가 마지막 공격에서 뒤로 돌려치기를 실패하면서 이대로 전반이 마무리가 됐네요. 히데오리 선수가 70점, 이미르 선수가 54점으로 1, 2위로 전반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